어? 문어야. 뭐야 이거 진짜. 쭈꾸미다. 오, 크다. 저만 빼고 잘 나와요. 저는 토성 썼는데, 토성 쓰면 안 될 것 같아요. 후미에도 한 마리 잡으셨어요. 100만 년 만에 나오는데, 아니 200만 년 만에 나오는데 슬퍼하고 걱정할 새가 어딨어. 그냥 하는 거지. 손맛 좋았어요? 어. 아, 올린 김에 확 채비 바꿔볼까, 그냥. 오, 딱. 갑니다. 떠나갑니다. 우리 어제 들고 다 들었다. 바람 한번 갑시다. 이야, 이거 진짜. 채비 좀 할게요. 한 대 더 해서 가지를. 차. 네. 쭈꾸미 하는데 이거 가지 채비 써야 되네, 이거. 가지가 손에 딱 잡히는 게 50이네요. 어, 아까 산티 장르님이 가지 40 쓰라고 하셨는데. 오늘 모차르트 고추장으로 3000번 쭈꾸미 혼내주겠어. 와, 오늘 많이 출조하셨네. 배 많이 떠있다. 여기, 저기, 하나, 둘, 셋. 와, 여기 배 되게 많이 와있어. 오자마자, 어? 저기 모차르트 고추장으로 쭈꾸미 혼내주게 생겼는데? 나오죠? 가지 50, 반차 20. 한 마리 했어요? 쭈니님, 쭈 입질이 예민해서 가지 하시는 건가요? 그렇죠. 입질이 예민하다기보다는 막 수온 낮아지면 두 종류 애들이 행동이 둔해져. 그래서 작은 생선마냥 보이게 유용하게 하려고 가지 길수록 좋죠?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여기 포인트 갖고 세 마리째잖아. 나 저기서 첫 포인트에서 세 번인가 네 번 흘리셨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. 근데 여기 와가지고 자, 크긴 한데 엄청 큰데 알은 안 찼어. 대가리에. 뭐 까불지만 않고 그냥 친구 뭐 이러면서 사이좋게 지내야지. 와, 이건 진짜 크다. 어? 문어야. 뭐야 이거 진짜. 쭈꾸미다. 오, 크다. 자, 한 마리 잡아도. 와, 이건 진짜 점점 더 커지네. 손맛 묵직하죠? 갑오징어 손맛이요. 갑오징어도 그냥 어둡지 않은 갑오징어 말고 뭐지? 와, 손맛 좋다 진짜. 근데 애자가 아니고 애기라 빠질까봐 릴링을 빨리 못하겠어. 호호, 이야 진짜. 장난 아니죠? 어? 다섯 마리째. 오, 열 마리 잡겠잖아? 지금 쭈꾸미 금어기 아닌가요? 쭈꾸미는 금어기가 5월 1일부터 8월 말까지지. 어? 태민이 오니까 딱 큰 거 한 마리 잡혔다. 오, 릴링이 이렇게 좋다니까요. 이건 갑오징어야. 근데 릴링 천천히 하다 보면 큰 쭈꾸미들이라 애기를 잡습니다. 그러니까 릴링 절대 빨리 하시면 안 돼요. 이거 선장님 눈에는 애쭈꾸미라고 그러셨어. 그래서 안 보여드릴 거예요, 이제 선장님. 오상사님 안녕하십니까. 직결에 애자, 아니 처음에 애자에 직결했는데 토성채비 해가지고 토성이 안 막혀서 그 지렁이만 뺐는데 그러고도 안 먹어갖고 추 20호 그리고 가지 손에 잡힌다고 했더니 가지 50cm 그리고 애기는 모차르트 고추장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. 뽈레기님 오늘도 저희 동네 오셨네요. 예예. 아, 뽈레기님 삼촌포 계시는구나. 형님이시군요. 젊어 보이셔서? 뭔 소리고.
리경 쏘고 한 마리 하려고 하다가 한 마리가 잡혀서 어? 야 이거 뭐냐? 쭈꾸미가 이렇게 저 뭐 무거워도 되는 거야? 오 씨 좋다. 에이씨 다리 벌리고 나오지만 크기 크다. 자 세븐 자 이 정도예요. 얘도 나이스 더블히트. 더블히트? 어제 많이 잡으신 분이 30만원씩 잡아가셨대. 싱킹 타입이니까 가지. 나 한번 좀 끝에 내려볼게요. 바람이 잘 죽었네요. 끝에 한번 내려볼게요. 여기는 바람이 살짝 죽었네요. 안 그러시고 바람이 살 죽었네요. 그러시죠? 억양이 되게 귀엽지 않나요? 바람이 살 죽었네요. 제가 그 억양에 속았어. 집사람이 경남 진주거든. 사투리가 왜 이렇게 귀엽든지. 애 둘 낳더니 공룡이야? 티라노사우루스요? 티라노 무슨 주라이군. 예. 애 둘 낳더니 제가 봄띠 편집장이 집사람이 용띠인데 용이기더라고. 원래는 승천 못한 이무기 정도였었는데 뿔이 나더라고 이렇게. 티라노사우루스가 되고 아 티라노는 이빨이지. 뿔은 없죠. 아줌마가 무서워. 애라면 조심해야 돼. 어? 바람이 뒷바람인데? 이러면 채비가 밑으로 들어가서 담배를 못 피는데. 인천쭈니님 딸이 더 쪄지. 아이고 중3이야. 내가 얼마나 요즘에 면벽 수영하는데. 딸내미가 좋은 거는 딱 10살까지 좋은 것 같아. 11살부터 사춘기 준비하려고 부릉부릉 되고 12살 되면 아빠랑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말만 나눠지고 이제 13살이 되면 논리가 생기기 시작해요.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되면. 그러다가 중1 때 말이 좀 빨라지고 아휴, 거의 무슨 일대기 쓰는 것 같네. 이경스 쭈님 저 30살일 때 잘못해서 아버지한테 따귀를 맞았는데 코피가 터지면서 우리 아버지 건강하시다를 느꼈거든요. 어? 요지리 레이저 퍼플. 야 이경스 저 멘트만 들으면 되게 효자일 것 같은데. 엄청 효자죠? 댁에서 고구마 농사 짓고. 아싸! 이야 한 마리 넣었어. 오 가비 대포알이죠? 오 넘어진 거 같아. 오 여기는 바람도 안 불겠네. 금방 오시네. 그냥 선장님 화나셨어. 자, 아 작은 녀석으로. 어 이거 애기 작은 건데 안돼. 빠지지 마라. 아 이 나쁜 쭈꾸미들이 진짜 이게 비싼 거 날아가지고. 어 작은 녀석도 나오네. 어? 아 사이즈 많아. 아. 어. 전 그래도 좋은데? 감사합니다. 사이즈가 작지만 10마리째. 아 이제 놀아도 되죠? 근데 맨날 큰 것만 보다가 이거 봐서 그런지 저는 이것도 안 잡거든요? 괜찮은데 저는. 아 참돈맨님이 아 동생이셨구나. 어디 그럼 형이랑 똑같은데 뭐 저쪽 봐 저쪽. 저쪽이 한 40초 쳐다보고 저 같은데. 어우 그래도 참돈맨님이 커밍아웃 연세 방년 춘추 커밍아웃 하시면서 제가 한 마리 했으니까. 오 괜찮아요 이 정도면. 어? 벌써? 어, 쭈꾸미가 저를 집어 삼키려고 해. 어떻게 해야 돼요? 고민한 와중에 또 입질이 한 마리 또 왔네. 나 밥 먹으면 안 되는데 지금 입질 계속 따박따박 와가지고. 어? 왜 가벼웠지? 오, 가벼워서 안 되는데. 사이즈도 큰데. 반려형님, 호주가 수제맥주 외상으로. 와, 어이가 없어갖고 한 마리 잡았어요, 형님. 와, 우리 제일 큰 형님께서 저러고 계시니. 예, 계속 나와요, 저. 계속 나와. 계속 나와요.
예, 밥 못 먹겠어. 예, 저 카운팅 두 개 해야 돼요. 어, 예, 예, 어, 예, 예. 감사드립니다. 아, 근데 따박따박 계속 나와가지고. 예, 예, 예. 선장님께서 식사를 챙겨주셨어. 아, 저 밥 먹어야 됩니다. 카메라 보시고, 예, 안녕하세요. 선장님이세요. 주홍호. 또리 장군 1호 선장님이십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예, 예, 예. 잘 부탁드립니다. 되게 시원시원하세요. 예, 예. 잘 먹겠습니다. 냠냠. 15마리인데, 막, 마음은 막 150마리 같죠? 아! 밥만 또 꿀맛이네, 그냥. 고시네, 안 했네. 16마리인데 벌써 이만큼이에요. 어? 아, 이거 짤나코가 친구가 식구땡 하라고 해서 식구땡 했더니 또 한 마리가 나와주네. 크다 심지어. 아, 이거 담배 안 보이게 해야 되는데. 와, 보이시죠? 잘 나와. 인천주님 내년에는 추가 해거리 하면 그럴 수도 있겠네. 불현듯 예감이. 흔이 형님 잘 나올 겁니다. 네. 아, 큰일 났네. 흔이 형님이 잘 나온다고 하셨으니까 이거 내년에 각오해야 되겠네. 아, 또 지켜. 그래야지 바람이 좀 덜한데. 올해는 라니냐라고 하잖아요. 오히려 아시아 쪽이 수온이 뜨겁고 남미 그쪽이 수온이 차가워가지고 바람이 반대로 분답니다. 그래서 항상 흐르는 제트기류, 그 편서풍, 그게 똑바로 흐르는 게 아니고 사행한답니다. 이렇게 구불구 뱀처럼 분다고 해가지고. 근데 그 사행하는 게 그 이번에 추위가 갑자기 들이닥쳤었잖아요. 20마리째 그게 편서풍이 사행하는 라니냐 그 현상 때문에 그 시베리아 찬 공기 그게 확 내려와서 그렇대요.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그거 미세먼지 더 날라오겠지. 더군다나 호주 석탄 것도 다시 수입하고. 20마리째 삼천포 또리장군 1호 주홍호 추천드립니다. 선장님께서 되게 친절하셔. 남의 권에서 뵐 수 없는 친절함이야. 어? 20마리 오버했어 여러분. 저 21마리째요. 아, 삼천포나 오시면 비싼 애기 하나씩 갖고 오셔야 되겠다. 바지채비 굳이 50cm는 안 하시더라도 그 비싼 애기 하나씩은 장만하셔야 되겠어. 열봉치고 오시장 알려. 아유. 네, 범띠한테 이런 말하기는 진짜 처음인데. 저쪽 좀 쳐다봐. 나는 꽝이라 쫀심이 있지. 카드 현금 이거 아니야. 제수씨를 시청자님으로 좀 어떻게 소개 좀 시켜줘봐. 내 제수씨께 드릴 말씀이 많으니까. 짱났고 1갑 20주 어우야 22마리째 맨날 오시장 안 간다니까. 좋아요. 어쨌든 따박따박 나오잖아. 자, 22마리째 국장 형님. 잘 나오네. 배 아픔. 아, 쓸개 국장 형님 진짜. 배 아픔. 어? 아. 아, 웃다가 놓친 게 아니고 이건 허탱질이었어요 그냥. 자, 23마리째요. 근데 요 포인트는 조금 사이즈는 작지만 그래도 손맛이 자잘한 손맛이 어디요? 아, 요즘에 왜 어디 다쳤다는 사람들 이렇게 많어. 짱나코도 허리 다쳤다고 하고 셰프리님은 또 어디 다쳤는데. 자, 작더라도 우럭미끼 아니면 고맹나물 대쳐서 먹으면 되지.
어차피 지금 시기에는 바람 쐬러 가는 거 아닌가요? 그렇죠. 미경수. 저항은 뭐 그냥 바람 쐬러 오는 거지. 쭈꾸미님께서 잘 안 나오시네요. 김광선님. 에이제이, 물색이 여기는 섬하고 섬 사이인 것 같아서 저리가 좀 빠른 것 같으니까. 레이저에 나와요, 레이저. 이럴 때 엉뚱한 거 잘 먹어요. 애기맥스 잔뜩 뿌려놔야지. 애기맥스. 이경수 부부싸움 한번 했는데 가게에서 일주일 잤습니다. 그건 네가 삐져갖고 그런 거 아니냐? 어, 많이 잡았죠, 선장님, 저. 아이고, 미안합니다. 아, 왜 그러죠? 아니, 오늘 저 11물이라고요. 연옥사랑이님, 저도 60세 이상 된 배 사서 선장하려고 생각 중입니다. 내가 성태한테 한 얘기가 있어. 그러니까 그냥 선장님이 되면 진짜 무작위에요, 고생이. 우리 아들이 진짜 선장님 하고 싶으면 무조건 눈 딱 감고 적어도 3년 이상은 사무장님을 해야 된다. 거기서 버틸 수 있으면 그때서야 선장님 할 수 있다. 왜 힘드는 건데? 야, 아빠같이 진상 같은 손님 만나면, 아니 밥이 왜 이 모양이야? 아, 왜 고기가 왜 안 나와? 뭐 이런 것들이 좀 뭐라고 할 건데? 그러니까 뭐 중학생이 대답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죠. 그런 거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흔들리는 배 항상 장판만 있는 게 아니고 별의별 노을도 다 있고. 예예. 아유, 선장님 고생하셨습니다. 아, 미안합니다. 아이, 별 말씀을 다 하죠. 까비는 사지 안 되게. 네. 자, 여러분, 저 이제 빨리 정리하고 잠시 후에 원투낚시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한 2시간 이후쯤에 또 켜볼 것 같아요. 오늘 뭐 내일 야근 출근이니까 회사에 전화도 좀 해보고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. 자,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.